안녕하세요. 오늘 첫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예정대로 DB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B.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소리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잖아요. DB.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20노급 뭐 몇 배를 표시를 하는 어떤 단위 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향에서는 모든 단위 표시를 DB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DB의 개념이 정립이 안 되면 서로 이제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단적인 예가 저도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어떤 음향 업체에 있다가 이제 요청을 해요. 플러스 4dBm에 VU 메타로 제로로 맞춰주세요. 이게 방송의 규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맞춰주세요. 얘기를 하면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음향 관련된 사람들 간의 어떤 기준치, 뭐 레벨에 관련된 것을 서로 이제 소통하기 위한 어떤 단위이기 때문에 꼭 첫 강의에서는 DB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DB 믹서에서 보면은 페달을 한번 보죠. 페다에 글씨가 써 있습니다. 0이 우리가 이제 보통 페다 위치를 맞춰 놓는 기준 위치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소리를 줄이고 내리고 올리고 뭐 이런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근데 0 위치와 맨 밑에 있는 마이너스 20의 위치에 신호의 차이는 얼마큼 될까요? 결론을 얘기하면 10배예요. 10배 차이가 나요. 0에 있는 소리의 세기와 마이너스 20이 되는 소리의 세기의 차이는 10배 차이가 납니다. 생각보다 많이 20배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얘기하면은 신호로 봤을 때는 두 배는 6dB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꼭 잊지 말아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20dB는 몇 배? 10배. 6dB는 2배. 요것만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dB면 뭐예요? 3dB는. 그러니까 2배보단 좀 작은 거죠. 그렇죠? 2배보단 좀 작은. 조금 작은 그것을 3dB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3dB 좀 2배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2배까지는 조금 소리를 올려 주세요. 그러면 3dB 올려 주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dB 얘기를 많이 하고요. 20dB는 10배. 6dB는 2배. 요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dB는 더해야 되고 배수는 몇 배냐 몇 배냐는 건 곱해야 된다. 요거만 알려주시면 돼요. 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10dB에 대한 소리의 세기가 몇 배 차이가 나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그럼 6dB 더하기 6dB면 12dB죠. 12dB, 그러니까 10에 가까운 dB죠. 그럼 이제 이거를 곱해야 6dB가 몇 배라고 해서 2배라고 했잖아. 2배 곱하기 2배 하면 어떻게 돼요? 4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배보다 좀 작은 거죠. 4배보다 작은 거죠. 한 3배 정도? 3배 조금 왔다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20dB는 뭐예요? 10배라고 했어요. 10배. 그쵸? 6dB 더하기 6dB 더하기 6dB 한번 해볼까요? 3개를 더했어요. 그러면 이제 배수로 얘기를 하면 몇 배가 크냐 작냐라는 것을 곱하라고 했잖아요. 6dB가 2. 그다음에 6dB가 2. 2 곱하기 2는 4. 그러면 4 곱하기 2는 8. 아, 8배구나. 그러니까 18dB는 몇 배? 8배구나. 20dB면 몇 배? 그렇죠. 10배다. 그러면 100dB는 어떻게 되냐? 그럴 수 있죠. 20 더하기를 몇 번 해야 되죠? 5번 해야 돼요. 그러면 10배 곱하기 10배 곱하기 10배 5배, 그러니까 공이 5개가 붙는 거예요. 엄청 100dB라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신호 차이가. 우리가 이제
보통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SPL로 100dB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소리 크기가 얼마나 센 거냐면, 그쵸? 아무 소리 없는 거랑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의 세기가, 그 소리와 스피커로 나오는 세기의 소리가 몇 배가 되느냐? 10의 5승배만큼이 커야 된다는 거죠. 어렵죠. 여기까지 좀 어렵죠. 네, 오늘 어렵고.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dB는 10배다. 6dB는 2배다. 3dB는 2배보다 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dB는 더해야 되는 거고, 몇 배냐라는 걸 곱해줘야 된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누가 물어봐도 대략, 아, 몇 dB? 그럼 몇 배구나. 대략 몇 배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저희 쪽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그거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첫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